잠언서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혜와 명철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앞에 20절과 21절을 보면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의 결론이 바로 요 앞에 20절과 21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20절과 21절 의의 길, 공의의 길. 이 길은 무슨 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의 길, 공의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공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길을, 공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그들의 창고를 가득 차게 주려는 것이라. 이거는 세상에 있는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번 그 앞에 절을 말씀할 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 20절과 22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 본문에 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자에게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의의 길, 공의의 길을 여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 의의 길, 공의의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 십자가. 근데 그것은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첫 언약, 주님이 주신 첫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첫 언약을 범한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속량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양심이 죄를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율법이 사망을 요구하는 거. 죄에 대해서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인 걸 요구하는 것이 첫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저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의의 길, 공의의 길을 여신 것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게 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심령 안에 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이 되시는 그 의와 그 공의 안에 내가 함께 할 때에 그를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첫 언약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범죄에서부터 속량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이 길과 이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죄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 길은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법,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살았잖아요. 완전히 이 길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길을 가려면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결정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돌이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은 다 이 길을 가는데 왜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막연히 교회를 가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듣다 보니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확증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확증의 마음이 생긴 그날부터는 분명히 그랬죠? 길을 갈 때 내 뜻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거기서 배워지고 보고 듣고 배운 거는 버려야 되는 것인 거예요. 확실히 이 십자가의 길이 옳다고 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가려면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있고 나면 이 확신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적당히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니까.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이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의 끝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인도한 의의 길, 공의의 길의 끝은 영생이거든요. 이것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다가도 자꾸 유혹을 할 때 그 길을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칠흑 같은 어둠의 낭떠러지 위로 걸어가는 외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유혹하는 거에 혹여라도 하늘을 봤다간 옆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꿈에서 봤어요. 외길이 아주 좁은 길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끔 길이 놓여 있어요. 아차한 순간에 잘못하면 그 옆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그렇게 길이 놓여져 있는 길을 산 꼭대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까지 다리를 또 건너가야 돼요. 그 길을 올라가는 길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은 시온산 거기에 아름다운 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 앞에 가니까 문지기가 딱 요구를 해요. 들어올 수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 옷을 입어야 돼요.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 초대를 받아서 오지만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돼요. 쫓깁니다.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표를 내가 확실히 가진 확증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22절에 주께서 의의 길, 공의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 길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더라. 소유하셨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품 속에 계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품 안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와 함께 계신 것을 그가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해요. 땅에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었는데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 이유, 그것이 그를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셨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을 지으신 이유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짓게 하셨는데 그 만물을 짓게 하신 이유가 그를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세움을 받은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맏 아들로 세움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짓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세움을 입도록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멘.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입양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입양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은혜의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정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이미 그 안에서 만물을 짓도록 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라고 말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는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도록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 천지를 다 지으셨다. 그분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르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아담이 말하고 있죠. 아담에게 동물을 불러오는 대로 그걸 다 이름을 지어서 그 부른 대로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그렇게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로 불려지도록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담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으로 하여금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일하신 이가 누구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이름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한 것은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 안에서 그 모든 이름을 짓게 했고 또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 천지를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말씀이셨던 하나님 안에 계셨던 요한복음 1장 2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3절에 천지를 지었는데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 지혜의 말씀이 태초를 짓기 전에 또 예정하셔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지혜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줄 수 있게끔 한 지혜의 영이 아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의미를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오늘 내가 믿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양자의 영을 부어서 양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고 그 상속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아담도 하나가 되어져서 아들이 되어져.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얘기는 만물의 통치자인 상속자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그와 같이 있고 그 안에서 아담의 창조가 지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도록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지도록 이미 예정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서 말씀과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다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통일되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들 예수님이 그 품 안에서 지혜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이유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려는 그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였다라는 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로 세워짐을 받는다는 거.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아론.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에게서 난 그의 아들들만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어지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지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지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함을 입은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함축시켜서 갖고 있는 하나의 구절인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이제 의의 길, 공의의 길로 가는 것은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의 길을 간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나에게 죄의 길에서부터 아들이 되어지는 상속자의 길을 가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으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창세 전에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으로 세우신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24절을 보면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섬들이 있기 전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앞에 저는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거기에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신들, 많은 주들이라는 얘기는 뭐죠?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땅에나 그 신들에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만물이 그를 통해서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있느니라. 이걸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워졌고 만물도 예수 안에서 세워졌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얘기, 많은 영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권세를 받아서 다니고 행동하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하고 속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도 지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영들이 있어도 그 많은 영들이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천지의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의 말씀이 이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다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 다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 여기서 말하는 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물이 아닌 거를 여러분 감이 오세요? 물이 샘을 솟는 거는 말씀이 솟아나오는 근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솟아나오는 근원이 있기 전에 또 범람해져서 바다가 되어지기도 전에 그럼 여기서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아랫물, 하나는 윗물.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범람하는 지혜의 말들이 탁 이루어졌을 때 그걸 바다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가니까 바다를 한 곳에 모을 때 그 앞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데 아랫물을 한 곳에 모으고 그것이 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을 때
묻이 나와서 땅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바다와 샘의 물은 다른 물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랫물이라고 말하는 바다나 윗물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던 지혜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할 때 이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땅에 산이 있고 또 언덕이 있고 이 산과 언덕은 권세자들의 권세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태어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통치자가 되어지고 정사가 되어져서 곳곳에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로? 모든 통치자의 위에 계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미 세우심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 그분은 이미 통치자셨다 그 말입니다. 그 통치자가 이 땅에 기초도 놓고 하늘도 짓고 그의 손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 땅에 기초도 놓고 하늘도 짓고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곧 형상이신 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지혜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진토의 근원이 뭐예요? 진토의 근원, 우리 땅. 이 땅이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주님 안에서 아담이 지어져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땅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인 거예요. 이 아담을 짓기도 전에도 땅도 물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아직 짓지 아니했을 때부터 있으셨음을 하나하나 뭘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하나하나를 다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가 되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말씀은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세워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 1장 15절에 또 말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피조물로서 첫 태생이 되신 거죠. 피조물로서 첫 것이 되어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첫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세나 권세나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고 골로새 1장 17절의 말씀이 좋아요.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 그분만이 상속자고 그분만이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곧 우리도 그 안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에 의해서 지어진 자인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두 번째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지혜의 말씀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 통치자가 되어지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섬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 다음부터 30절까지 바다에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거. 창조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여기 30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구나. 그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워서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그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더라는 거죠. 신들이 많았음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 될 수 있고 구주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디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범죄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아담이 아무 소리지 않고 그걸 그냥 먹은 거예요. 아담이 밥을 해서 그냥 먹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와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을 드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의 그 범죄에 동참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준 길은 단 하나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의의 길 공의의 길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단 하나의 길이죠. 이 모든 것에 한계를 정하셔서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는 건 신들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 말씀이실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일 때 그 안에서 경계까지도 다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는 해. 이 이상은 못 넘어와. 그 한계를 다 정하신 한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경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물이라는 것을 볼 때 세상 지혜거든요. 세상의 지혜.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지혜의 말씀이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그 안에서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즐거워 하셨는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것의 중요한 키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길을 선택할 때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래서 뜻이 정해지고 또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는 것을 길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에 지으신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한계를 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직 한 길, 의의 길, 공의의 길로 십자가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에서 입대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박으면 자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생각이 이때까지 내 생각으로 되어졌던 게 다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것은 어두움이지만 지혜의 말씀은 빛인데 여러분 생각이 그 지혜의 말씀으로만 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빛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말씀이 지배를 하니까 내 마음을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무슨 성령을 여기다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 정결한 마음이 되어진다. 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다스리면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이에요. 생명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생명수의 말씀이 내 안을 주장하니 지혜의 말씀에 내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지혜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주장이 되어지면 내 마음은 청결해지죠.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음 눈이 밝아져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중요한 건 내 눈이 밝아지냐 어두워지냐가 전부 뭐에 달린 거야? 지혜의 말씀에 달린 거예요. 만물을 지혜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지혜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혜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분명히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율법이 주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지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은 빛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이 오면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책망받을 만한 것은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요. 책망받을 것은 그 빛으로 다 드러난다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책망받을 만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돼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24절에서부터 25절에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그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24절에 왜 예언을 구하니까 이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런 거를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이 전부 예언서인 거 아세요? 이 예언서는 전부 누구를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빛으로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와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질 때 내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생각 속에서도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안 받고 마음도 지혜의 말씀으로 지배를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겪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둠이더라. 지혜의 말씀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주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천진만물을 다 세우신 분이신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진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뜻은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천진만물을 지으셨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에 의해서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 그를 위해서 지어져서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31절의 말씀은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주 안에서 구약으로 치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처할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자들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하였고 주님도 그들과 함께 지혜의 말씀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지켜라.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에 순종해라. 세상이 주는 지혜나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그 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 내가 의의 길로 가고 그 공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야 그 길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상속자의 그 상속을 받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완전히 지혜 말씀으로 바꿔라. 생각 속에서 오직 지혜 말씀만 네 생각을 주장하게 해라. 또 네 마음에 지혜 말씀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입에서는 지혜 말씀만 나오게 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삶이다. 그가 바로 이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이게 행함이 없는 그 행함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 행함으로 뭘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지혜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 말씀에 생각이 지배받고 마음이 지배받는 자가 되어져서 지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간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 그들을 내게 준 그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계를 정하셨는데 그 한계가 어디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걸 말하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곧 그 지혜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요. 통치를 받는 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어진 우리는 바로 지혜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고 지혜 말씀에 의해서 감사하고 지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의 양이 될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곧 내가 그 지혜 말씀에 완전히 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 지혜 말씀이 지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지혜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지는 것.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것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항상 주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시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문 곁에서 기다린다 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문들에서 지켜보고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에서 항상 기다린다는 십자가에 항상 나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자 늘 사모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며 그리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가 빈틈없이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 앞에서 그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늘 기도하고 그 안에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그런 사람이 오늘 35절에 뭐라 그래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얻는 자, 지혜 말씀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지혜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 자는 주님의 은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하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 얻게 되어져 있고 얻은 자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지혜 말씀의 빛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을 지배하니 빛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자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사는 사람, 주의 은총을 늘 얻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늘 먹는 사람이죠. 그의 은총을 얻고 그의 생명을 얻는 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어요? 그 말씀을 늘 먹어야죠. 그 말씀이 지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서 주는 떡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내 살이라고 말하십니다. 내 살이니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 말씀을 먹고 지혜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지혜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이 지혜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서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 그 생명을 얻는 게 뭐냐? 아, 생각이 생명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지혜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생각도 마음도 온전히 말씀 덩어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지배를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 내 입술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이런 사람이 은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감람나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 받아야 돼요. 참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천지를 치신 분, 그 천지를 짓기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지혜 말씀이셨구나. 그 지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그 지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계획은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그 안에서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함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정이 되어져서 다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잠언서가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나 그 지혜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36절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지혜 말씀을 떠나는 자, 지혜 말씀을 버리는 자, 십자가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여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고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거기서 우리도 그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라고 사용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도 우리도 그들 안에 거처를 삼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그래서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순종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크게 인식해야 되는 것. 이 지혜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겠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 구하셔야 돼요. 결론을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이 내주었습니다.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은 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획한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감으로 상속자가 되어져서 풍부한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누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에 성경 이 전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약의 많은 말씀들과 연결될 말씀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지 생각 못하셨죠?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신이 쓰셨습니까? 확신이 쓰셨으면 절대적으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구약에 써진 잠언 말씀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 생각 못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입에서 또 예언의 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지셔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 입에서는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 생각도 마음도 지혜 말씀에 지배받는 자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떠한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그 지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요. 그 지으신 이유는 바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고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의의 길, 공의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 생각과 마음이 지혜 말씀, 명철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명철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에 신이 많아도 오직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아버지 정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이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지혜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자 하는 우리 심령 속에 삼위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처를 삼으신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결단하며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 지혜 말씀으로 지배하셔서 지혜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안에서 늘 빛의 가운데 거하는 빛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한 지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어지시고 바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확고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이 지혜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지혜 말씀에 의하여서 지음을 받았으니 지혜 말씀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거처를 삼을 만큼 우리가 지혜 말씀으로 사는 자요 빛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말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그 지혜 말씀, 명철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주님, 이것이 어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깊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지배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